끝. 디톡스를 했어야 되는데 오늘 제가 요즘 밤낮이 바뀐 건 아니고 잠을 청하는 게 아니라 약간 기절하듯이 잤다가 눈 떠지면 그냥 일어나고 약간 그래서 지금 막 밤낮이 없어요. 아예 뭐 그런 식으로 지내고 있다가 여러분들 생각나서 왔습니다. 나도 술 그만하고 싶은데 모르겠어요. 중독일 수도 있는데 근데 어떻게 이게 내 행복들 중 하나인데 그렇다고 막 술에 빠져서 살지 않으니까 조금은 양해를 해줘요. 없어도 못 사는 건 아니지만 있으면 더 좋으니까.
나 이제 맥주는 다 맥주는 안 먹으려고. 맥주는 살짝. 그래서 선택한 게 이제 하이볼인데. 최고. 아, 내가 맥주를 왜 못 끊나 생각을 해봤거든. 탄산 때문에 했어. 탄산. This is highball. 저녁은 한 끼 먹었어요, 한 끼. 아, 맞아. 그때 뭐야, 잡 얘기하다가 빠졌는데 또. 제가 졸리면 약간 배고파요. 아니면 약간 졸리면 배고파는 게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그 요즘은 최근부터 약간 수비드 하는 거에 꽂혀가지고. 시티팝이 너무 좋은 것 같아. 허병 갔나? 요정도는 나쁘지 않아. 허병 근데 알림 같은 거를 다 켜놓나 봐. 항상 라이브 하면 와주는 것 같아요.
오늘 산 위스키. 에반 윌리엄스. 이거랑 아 막걸리는 안 돼. 머리 아파. 머리 아프고 살쪄. 제가 이제 그 미생물제 친구들은 그냥 나중에 생각하시고 이거는 제가 하이볼 타먹기 좋은 위스키를 잘은 모르지만 추천을 해드릴게요. 자 일단 얘 에반 윌리엄스. 아 이게 좌우 대칭이 돼서 나오는구나. 여러분들한테는 좌우 대칭이 나와. 아무튼 얘랑 그리고 예 조니 워커 블랙. 얘도 괜찮고 예 썬터리. 이것도 있는데 이거는 뭐라 해야 될까. 괜찮은데 가성비가 좋다고는 모르겠어요. 근데 이제 유명하죠. 근데 가성비가 좋은지는 모르겠어요.